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유튜브를 시작할 때 어떤 장비로 시작을 할까입니다. 이미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많이 다뤘겠지만 제 기준에서 유튜브를 시작할 때 가장 좋은 기초 장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액세서리와 카메라로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장비를 선택할 때 선정한 기준은 바로 가성비입니다. 가성비에서 갓을 붙여서 가성비라고 했고요. 최저가로 소개해드릴 수 있는 제품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액세서리 부분인데요. 영상을 촬영할 때 화면만큼이나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소리를 담는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도 이제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성비 제품을 뽑는다면 바로 이 조이트론사의 P5M 마이크입니다. 가격은 쿠팡 기준으로 15,000원대에 로켓 배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수많은 마이크 중에 이 핀마이크를 고른 이유는 일단 마이크 중에서 일단 저렴하고요. 일단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수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클립을 꽂아서 하는 마이크인데요. 뭐 예를 들면 가슴팍에다가 꽂아놓고 이 마이크를 수음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아무 때나 제품에 꽂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이트론사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3.5파이 단자를 지원하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거의 기본 사항이에요. 예를 들면 갤럭시 노트 10 이후에는 이 3.5파이 단자가 사라져서 USB 타입C 단자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 조이트론사는 이 3.5파이 단자와 USB 타입C 그리고 그 아이폰 유저들을 위한 8핀 단자까지 세 가지 유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기종에 따라서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삼각대인데요. 삼각대도 마이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모델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자신있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맨프로토사에서 제작한 픽시입니다. 맨프로토사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삼각대예요. 근데 이 삼각대는 스마트폰 삼각대 그리고 유튜버들이 주로 사용하는 삼각대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은 쿠팡 기준으로 26,000원대이고 이것도 역시 새벽 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맨프로토사의 이 픽시 삼각대는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하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이제 또 삼각대를 어떤 촬영 목적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해요. 야외 촬영을 한다 안 한다에 따라서 굉장히 또 제품군의 영역이 달라지는데 이거는 야외 촬영까지 했을 경우를 생각을 해서 지금 추천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외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튼튼해야 되고 또 다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저렴이 삼각대를 구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다이소에서 3,000원? 2,000원이면 구할 수 있는데 보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헐렁헐렁 거릴 수가 있고요. 쓰다 보면 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세워놨는데 바람이 휙 불면 그냥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좀 튼튼한 한번 살 때 좀 튼튼한 거를 구입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이 외에도 이렇게 슬라이드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중심 하중을 이 슬라이드 기능을 통해서 높낮이를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또 이렇게 4단으로 네,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써봤을 때도 정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싶고 한번 구입을 하면 몇 년은 거뜬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일부러 이걸 파손시키지 않는 한 절대 파손될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끼울 때도 이렇게 돌려서 끼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용 휠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휠로 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촬영 직전에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이것까지 돌리고 앉아 있으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전용 휠 버튼까지 있으니까 이 맨프로토사 하면 삼각대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기 때문에 이 제품 또한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거치대인데요. 스마트폰 거치대입니다. 저는 분리형으로 사라고 권장해드리고 싶은 게 일체형으로 사다 보면 일단 무거워요. 무거워지고 또 이게 파손의 위험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냥 뽀개지면 그냥 끝장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번거는 없지만 이렇게 분리형으로 구매를 하셔서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맨프로토사의 픽시 미니 삼각대뿐만 아니라 이 본젠사의 이 스마트폰 거치대 또한 굉장히 견고합니다. 또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게 이거는 360도로 회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가로로 촬영하셔도 되고 세로로 촬영하셔도 되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또 이거는 클램프가 뭐 저렴한 거를 구매를 하시면 클램프를 잡아당겨서 스마트폰을 탈부착하는데 가끔 운이 나쁜 경우에는 이 클램프를 탈부착하다가 스마트폰 액정에 기스가 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정말 마음이 아픈데 이거는 그럴 걱정이 없는 게 스마트폰을 여기에 끼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휠을 돌려서
부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점이 기스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인데, 그런 기스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제품은 본젠사에서 나온 제품이고 쿠팡 기준으로 6,700원입니다.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제품에 한해서는. 그래서 이 제품 또한 새벽 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은 삼각대랑 거치대를 분리해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서리 얘기는 다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카메라 부분인데요. 사실 카메라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예상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스마트폰 카메라로 충분히 유튜브 촬영이 가능을 합니다. 하지만 뭐 예외사항이 있잖아요. 뭐 카메라 액정이 깨졌다, 또 아니면 카메라 렌즈가 고장이 났다 뭐 했을 때, 스마트폰을 교체를 하셔야 될 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 하나 있어요. 저는 갤럭시, 아이폰, 뭐 LG폰 뭐 그런 거 구분 없이 딱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바로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 SE2입니다 이거는 작년 4월 달에 발매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도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64기가, 128기가, 256기가 중에 256기가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럼 256기가면 가격이 비싸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쿠팡에서 찾아봤는데, 이게 나온 지 1년이 넘은 제품이다 보니까 256기가인데도 가격대가 50만원대에 속합니다. 발매했을 때 구매를 했었거든요. 128기가 구매를 했는데 그때 63만원 주고 샀었거든요, 자급제 폰으로. 근데 256기가인데 59만원이었고, 네, 뭐 이것저것 할인이 굉장히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핸드폰을 교체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은 아이폰 SE2로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 아이폰 SE2라는 제품 자체가 좀 굉장히 특이한데, 일단 폼팩터 외관은 아이폰 8 기종을 그대로 따라했지만 이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AP칩 두뇌 성능은 A13이라고 아이폰 11, 2019년에 나왔었던 아이폰 11 모델과 동일한 칩셋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좀 더 향상이 됐거든요. 그 말은 곧 카메라 성능도 굉장히 향상이 되었던 얘기입니다. 물론 렌즈는 보시다시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리플 렌즈, 뭐 그런 고급 기종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갖고 있지 않지만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면 카메라는 4K 6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전면 카메라로는 4K 3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처음부터 4K로 촬영하시는 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1080p FHD로 촬영하실 거라면 후면 카메라로 촬영해도, 전면 카메라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아이폰 SE2를 사고 처음으로 갤럭시 S10 플러스와 아이폰 SE2의 동영상 화질을 비교한 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카드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제가 촬영하고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본 결과 아이폰 SE2가 전체적인 성능이 좀 더 우수한 것으로 저는 판정을 내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폰 SE2는 사실 아이폰 모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시작 가격이 90만원대, 100만원대 선인데, 이 아이폰 SE2는 최저 기준 선이 55만원대였거든요. 물론 이제 저렴한 모델이어서 조금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기본적인 사양은 충분하다는 거. 물론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배터리가 좀 적은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항상 들고 다니시면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유튜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 그리고 아이폰 입문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적의 제품이라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은 기존에 갖고 계신 모델이 있다면 이거는 꼭 구입을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네, 기존에 갖고 계신 폰이 어떤 폰이든 촬영할 수만 있는 거라면, 그게 1080p, FHD를 지원하는 제품이라면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맨 마지막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열심히 얘기를 해봤고요. 어떤가요? 각자 보유하고 계신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면 이 액세서리들만 사용을 했을 때 총 47,700원의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쿠팡에서 주문을 하시면 로켓 배송을 통해서 새벽에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47,700원에 구입을 할 수 있는 제품은 제가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구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구입하기 전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열심히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